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장주 혼자 오름을 보였던 코스피의 지수는 외국인과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수 물량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강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QE3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다시 상승권에 진입했습니다. 0.2% 오르면서 193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13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1920선으로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 물량 유입되면서 1930선을 다시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1940선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조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해서 26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기관은 매도 전환했습니다. 2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8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 통해서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2천억 원 정도 유입되면서 지수는 어제보다 3.7포인트 올랐습니다. 19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코스닥 오늘까지 열흘째 상승 중인데요. 어제보다 6포인트 올라 49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494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498포인트까지 늘린 건데요. 가까워진 500선에 대한 저항으로 상승폭이 이 부근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현재 다시 매도 전환해서 어제에 이어서 460억 원 정도 현재 매도해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끌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관의 공이 큽니다. 현재 4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8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보태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5원 90전 내린 113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중 1130원대 살짝 이탈하기도 하면서 장중 지금까지 저점이 1129원 60전이었는데요. 다시 1130원을 회복하면서 어제보다 0.05% 내려왔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요.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흐름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숨 고르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증시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고착화되는 장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한 10일 전쯤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분석기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1950선을 터치하자 또다시 2000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시장 상승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도 2100선도 얘기하면서 대세 상승장에 대한 논리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열흘 전부터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좀 누누이 피력해 왔었는데요. 그만큼 대형주 섹터 또는 지수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 내기가 어려울 것임을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반 들어서면서부터서 분석기관들에서 조금씩 지수의 부담스러운 행보를 언급하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IT 관련주들이나 IT 중소형주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증시가 충분히 주변주들로만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 내기가 쉬울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재를 중심으로 한 머티리얼 섹터라든지 화학도 포함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지수가 10포인트도 변동성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지만 오히려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의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주변주 쪽에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응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공매도 및 대차 수급의 호전 내역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분석기관들의 얘기처럼 단기 부담이 된다면 역시나 동시에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도 늘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매도 현황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비중이 7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8월 들어서면서부터서
대차 잔고만 해도 2조 4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공매도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2조 4천억 원대의 대차 잔고 감소 자체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일정 부분이 상당히 쇼커버링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섹터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차익 실현할 이가 쉽지 않고 현재 지수는 일단은 홀딩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든지 또는 지수가 부담스럽다 이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ECB의 금리 상한제 루머와 함께 중국 지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불거지면서 루머로 돌고 있는 ECB의 금리 상한제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 기대감이라고 과감하게 폄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한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ECB가 무제한 개입을 해서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ECB의 부실을 무제한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 역시 독일에서는 찬성할 리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ECB의 금리 상한제 얘기는 일단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8월 달에 HSBC에서 공개하고 있는 PMI 지수가 47.7.8로 9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중국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최대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식량 가격 급등이 중국의 인플레이를 목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선진국들은 GDP 대비 식량 가격의 차지 비중이 20, 30%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에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97불대로 급등의 재점화가 되고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중국의 CPI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근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석기관들에서는 중국 당국이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려서 고정자산 투자 붐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더블 바텀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SOC 및 인프라 투자는 거의 유명무실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내기가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지표 목요일자에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데이터 36만 6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36만 5천 건으로 1천 건 정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매관리자 제조지표인 PMI 지수가 51.8에서 이번 데이터 51.0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는 35만 건에서 36만 2천 건으로 대폭 호전이 예상이 됩니다. 주택가격 지표는 0.8% 증가세에서 전월 대비 이번 컨센서스는 0.6%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내구재 주문 데이터가 한 가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신규 내구재 주문은 1.6% 증가세에서 1.9% 컨센서스로 상당폭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운송수단을 제외한 월간 변동치는 -1.1%에서 0.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들을 분석해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는 양호한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요. 일반 제조업 관련 지표들의 개선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구재 주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매출 단위가 큰 쪽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없다. 미국의 경제지표 살펴봤고요. 좀 전에 말씀 중에 시장 분석해 주시면서 소재 관련주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투자 전략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보수적인 시장 대응을 주문드려 왔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소재 관련주에 집중하면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고려아연, 풍산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금일도 시장의 상승 상위 탑10 종목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유가 상승을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 CPI와 함께 제품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은 소재 관련주들로 일단 트렌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 그 바이오 관련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긴 한데요. 테마는 테마일 뿐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얘기는 시장의 경제적인 트렌드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는데 펀더멘털이나 실적 그리고 시장 트렌드와 전혀 상관없이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휩쓸리시면은 몰입배들에게 당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경제적인 흐름과 트렌드에 맞는 거시적인 종목들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 접근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 포인트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골드 가격이 이전 박스권 라인을 상승 갭으로 두 번 이상 돌파하는 현상이 지금 이틀 연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긍정적 얘기를 해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본데요. 일단 기대감이 반영되든 또 버냉키가 얘기하든 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기대감이 시장을 올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접근해 보시면 오히려 소재 관련 주 쪽에서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전략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벌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웅 전문가 그리고 와이즈 인베스트 신규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은 신규원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예.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 종목 얘기로 바로 시작해볼게요. 예예. CTC바이오요. 네, CTC바이오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 어떠십니까? 17,200원에 한 20% 되고요. 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고요. 예.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휴비츠요. 휴비츠 오늘 많이 오르던데 매수하시는 가격 어떤가요? 예, 1,500원에 한 20% 됩니다. 네, 역시 수익 중이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목표가 설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두 종목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고 저희 상담 바로 진행할게요. 예, 예.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기분 좋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두 종목 다 수익 중입니다. CTC바이오 1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시고요. 같은 비중 20%로 휴비츠 마찬가지로 1,5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십니다. 두 종목 신규원 대표님과 함께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두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요. 거의 예, 지금 예. 뭐 매수가 부분 혹은 약간 이제 수익 중이신데요. 예. 우선 두 종목 다 이제 약간은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의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휴비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오스테 임플란트와 함께 많이 중심이 된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에서도 6.6%대 현재 급등 보이면서 12,000원 라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휴비츠 관련된 부분, 즉 약간은 뭐 고령화라든가 그리고 의료 산업과 관련된 부분 관련주들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휴비츠가 이제 그 의학계에서 역시나 좀 안과 이 눈과 관련된 그런 종목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치과와 이 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성, 즉 정부 정책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오늘장에 7% 넘는 급등세가 나오는 것도 오스테 임플란트와 함께 그러한 모멘텀과 그리고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12주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못 가겠는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이 그 사회적인 풍토에 있어서는 휴비츠 같은 종목군들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고 또 지금 만약에 뭐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다 떠나서 시장에서 지금 모멘텀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부러라도 모멘텀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복지 관련된 그리고 의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이 뛰어오를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 수익 중이시라도 좀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장... 아, 제가 궁금한 네. 거는요. 네. 예예 유비츠 같은 경우에는 그 12,000원 고점을 못 넘어요. 네네네. 예예 거기만 넘으면은 다시 내리고 거기만 걸리면 내리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전고점을 못 넘어요 이게. 네, 우선은 전고점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예. 이제 올해 2월달과 예.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달에 한번 12,000원에 대한 부담감을 한번 지금 이 종목이 느꼈기 때문에 약간 걱정하시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오늘자 이제 7%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딱 12,000원에 걸렸는데요. 이제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거래소 시장이 잘 못 가고 코스닥이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휴비츠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비츠만의 그리고 상승 탄력도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스닥 약간 테마성 재료이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테마성 재료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수비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오스턴 임플란트 같은 종목군들 확실하게 이제는 하반기 그리고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000원에서 팔까 아니면 더 갖고 갈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네, 결론적으로 좀 더 갖고 가시고요. 12,000원 뚫는다고 한다면 시청자님께서 더 오를 거라고 확신이 좀 들 수 있을 거로 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저항 라인에 거쳤다라고 해서 파시는 것보다는 뚫고 올라가는 걸 좀 기다리신 다음에 한 13,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뚫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뚫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횡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한다라고 해서 그냥 지겹다라고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들고 가셔서 한 만 최소한 12,800원 이상에서는 파시는 게 낫다. 따라서 이 종목으로 좀 고수익을 내시고 나오는 게 지금 마땅히 좀 다른 종목 쪽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CTC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역시나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십니다. 어떠한 점을 보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이게 그 전망성이요. 이 그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네. 예, 제가 그 16,800원에 그거를 매도를 못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요 지금 한 며칠, 한 4일 정도 계속 빠지다가 오늘 좀 이제 뭐 수익구에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고점을 18,600원을 넘을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그걸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은 만원 선에서 사실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18,600원 고점 때까지 워낙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동물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해외로 계속적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좀 길게 봤을 때 한 2011년도까지 만약에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4,800원대 주가 형성이 되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급등세 보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 이유 뭐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금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가 어쨌든 뭐 1년 반 사이에 한 그 지금 시점, 지금 4,800원대보다도 가격대가 3배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약간은 좀 고평가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그 급락세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그 하락폭이 너무 다 컸기 때문에 사실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홀딩하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의 수익이 났더라도 우선은 좀 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는데 지금 시청자님 그 전체적인 포트에 있어서 약간 중소형주만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형주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우선은 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장에서는 수익 좀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HTC 바이오는 좀 파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 지금 당장 대형주를 매수하자 이건 아니고요. 파시고 좀 약간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대형주 장세가 다시 한번 올지 아니면 대형주 장세가 약간은 계속적으로 횡보 보이면서 지금과 같은 중소형주 장세가 실적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판단하신 다음에 좀 총화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시티시바이오의 지금 이 그 가격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급락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지 않을까 따라서 좀 현금화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시는 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예. 네, 해결 다 됐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개미들학교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진해운과 셀트리온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0810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한진해운 14,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셨고요. 셀트리온은 29,600원, 비중은 15%입니다. 단기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아, 좀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경기 민감주입니다. 유럽 경기,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한진해운은 추가 상승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베팅을 걸고 지금 14,000원까지 9,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에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있지 않는다면 한진해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 뭐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자면 16,000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더 온다 그러면 18,000원, 19,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경기 악화가 뉴스에서 대두된다 그러면은 과감히 손절하는 전략을 우선 추천드리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오늘 강하게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공매도에 대한 법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 대차 잔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코스피에는 LG전자가 있는데 코스닥에는 셀트리온이 대차 잔고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법안이 바뀌고 또 하나는 대차 잔고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어제 오늘 강하게 장대 양봉을 품어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기 매도가를 알려드리면은 네. 솔직히 오늘 같은 두 번째 장대 양봉을 뿜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오늘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32,000원까지 한번 지켜보고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바이넥스 그리고 삼영화학인데요. 보내주신 분은 4791번님이십니다. 바이넥스는 9,410원에 10%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삼영화학은 5,910원에 15%신데 두 종목 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향후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뭐 바이넥스부터 네.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관련주들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바이넥스를 비롯해갖고 메디톡스 이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바이넥스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상승 탄 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상으로도 지금 시점 하락 추세에서 약간은 좀 횡보 박스권에 약간 이제 갇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000원대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7,500원대 약간은 만원대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 추세가 약간 멈추고 조금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박스권 상단인 7,500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파이넥스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메디톡스 관련된 부분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혜가 바이넥스 쪽으로도 좀 옮길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바이넥스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1차적으로는 7,500원 그리고
7,500원 선이 좀 강하게 돌파가 만약에 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9,500원대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으신 그러한 종목인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1차적인 목표가보다는 차라리 2차 목표가인 9,500원대까지 한번 설정하셔갖고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매수가 부분까지 기다리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삼양 화학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매도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변동폭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래도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와 같이 지지 부진한 흐름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을 때에는 역시나 약간의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약간 조정 및 횡보 구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슈가 약간의 좀 과장되거나 혹은 과열 양상이 보인 종목군이라고 할지언정 오히려 이 시기에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 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큰 폭의 좀 손실 주기신데 우선은 지금 기다려셔갖고 손실을 줄이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좀 매도를 하셔갖고 어느 정도는 다른 종목 업종과 갈아타시는 것이 비중적인 측면 뭐 15% 담고 계시지만은 다른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전체 계좌에 있어서는 계좌에 미쳐 봤을 때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넥스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양화학은 조금 어려울 듯 싶다.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문자 종목은요. 640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SM 상담을 받으셨었는데 5만원권에서 매도하라고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한 8% 급등하면서 53,00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이 고점일까요? 오늘이 매도 시점이 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안 써주셨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두 달째 지루한 움직임이라고 하시면서 48,100원의 비중 20%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해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호 전문가님 어떤가요? SM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반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오늘 왜 이렇게 8%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느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 방문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이제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뭐 기사가 나오면서 뭐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초록팸 같은 엔터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이슈로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였으면 원래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거의 세 달 가까이 박스권을 그리다가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강한 장대 양봉을 뿜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뿜으면은 한 2, 3일 정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기 이슈로 많이 간 종목들은 원래는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비유 비중으로 갖고 계신 물량은 아무래도 내일 모레까지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지켜보시고 만약에 흐름이 차트가 깨지지 않고 오늘 종가 수준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그때 가서 파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 받으셨는데요. 잘 받으셨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중공업 들어왔어요. 이 118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184번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현대중공업 지금 매수하면 어떨까요?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현대중공업 매수 시기로 적절합니까? 네, 우선은 지금은 매수 시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 현대중공업 21만원대에서 사실 뭐 26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기대감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유럽발 호재성 재료에 따라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실 현대중공업은 하락 추세라는 거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실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55만 원대 형성돼 주가가 지금은 내리막길을 계속적으로 쭉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락 추세 속에서의 약간 상단이다.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차트 흐름의 그러한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수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네. 현대중공업의 장점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선 관련된 이 빅3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점유율과 그다음에 가장 강한 경쟁력이 그동안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2011년도 들어갔고 지금과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유럽발 악재 리스크가 터져갖고 다시 한번 급락했을 때 그때 재매수가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같이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 있어서는 매수하는 것은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 네. 좀 더 기다리셔갖고 20만원에서 초반 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20만원 초반대에서 조금 더 기다리셔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웹젠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8597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웹젠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 비중이 50%세요. 적지도 않으신데 손실이 커서 너무 답답하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웹젠 어떻습니까? 아, 웹젠 오랜만에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하락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 연초에 올해 가이던스 잡은 게 순이익이 한 200억 원 정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상반기까지 지금 한 75억 정도를 한 수준입니다. 너무 지금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웹젠이 많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웹젠뿐만 아니라 NC소프트 차트를 보시면 NC소프트도 뭐 반등하는 차트를 그려주고 있고 뭐 컴투스 그리고 조이맥스 뭐 모바일 관련 기업들도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뭐 게임스컴인가 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을 잠깐 보시면 예, 3천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 가이던스로 해서 100억이 조금 넘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도 단기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 것이라면 파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2,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손실이 제가 예전에는 뭐 16,000원, 15,000원 사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손실 폭이 지금 10,000원 부근까지는 이렇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만 손실을 보시고 10,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웹젠까지 상담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그리고 이러한 점이 궁금하다고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꽉꽉 채워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게요. 서둘러 주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84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호남석유입니다. 어제 매수하셨대요. 25만 4,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20%시고 오늘 내려갔는데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하루 만에 좀 마음이 바뀌시나 봐요. 네, 우선은 뭐 네. 지금 사실 정유 화학업종 기대감도 컸고 또 그 기대감만큼 우려감도 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이 호남석유 같은 종목 쪽으로는 빠르게 좀 그 매수세를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판 그런 자금으로 호남석유를 비롯한 정유 화학업종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현재 매국인은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 예전과 같은 그런 매수 강도는 아니다. 따라서 FOMC 회의 이후에 약간은 외국인 자체적으로도 3초 양적완에 대한 무작정적인 기다림을 갖기에는 약간의 좀 힘이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8월 말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약해지고 혹은 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샀던 이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았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호남석유도 최근에 주가가 22만원대에서 26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측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팔 때는 더 많이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우선은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석유 답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SGNG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3229번님이신데요. SGNG 매수하신 가격이 2080원이시고 비중이 30%신데 중기 전망 꼭 좀 부탁드린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몇 번 문의를 하셨었는데 매번 안 됐다고 오늘은 꼭 상담드린다고 하셨는데요. SGNG는 정동우 전문가님?
SG엔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SG엔진은 뭐 예전에 가로수닷컴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물류 사업도 하고 얼마 전에 뭐 2,400원, 2,5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연금 복권 이슈가 되면서 SG엔진가 연금 복권 사업도 진출을 하면서 지금 2,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SG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 고평가 상태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2,100원, 2,2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G엔진은 제가 예전에도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 회사 경영성, 투명성을 좀 믿어야 되나 이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투자를 좀안 하는 게 어떻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00원, 2,200원까지 온다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는 IT 기술주의 반등이 최근에 나스닥에서 지금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뭐 구글은 신고가를 기록했고 애플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IT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국내 IT주가 간다 그러면 IT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SG엔진은 2,100원, 2,200원 사이에서 전량 손절 처리하는 그때 가서는 수익권인데 수익 보시고 수익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SG엔지 목표 가격 2,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460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슈프림한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3,100원, 비중이 15%신데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우선 뭐이 종목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 11,000원대에서 빠르게 상승 탄력도 붙으면서 이제 뭐 50일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그 언저리 부분까지 뭐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먼저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문식 관련된 부분인데,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것이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과 모든 연관성 있는 부분이 지문 인식을 통해 갖고 이제는 이루어질 그러한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측면 한번쯤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완전히 주가의 상승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 상승 여력 더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확실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가 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 만큼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무조건적으로 예측은 어렵겠지만은 최소한 밑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제스처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쪽에 대한 그런 상승 탄력도는 과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은 정확한 가격보다는 우선은 지금 시점 큰 폭의 그 음봉이 3개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양봉 형태보다도 더욱더 큰 폭의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둘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는 제가 봤을 땐 경신하면서 17,5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좀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정리해드리겠고,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반대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하시면서 우선은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슈퍼님만 우선은 지금 홀딩하셔갖고 한번더 수익을 좀더 내보시는 관점 대응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진단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대창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65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2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진단 부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창은 정동웅 전문가님. 대창 같은 종목은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주가 상승이 동반하는 업체입니다. 대창, 서원, 뭐 이구산업 등이 있는데 구리 가격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중국 경기가 예전처럼 회복세를 탄다 그러면은 1,5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중국 경기가 뚜렷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없었는데 대창이 뭐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약간 내려온 수준인데 오늘자 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헷지로 인해서 비철금속이나 원유 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철금속에 속하는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베팅을 하고 싶은데 구리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QE3가 실행된다면은 구리나 금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겁니다. 구리 가격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대창은 추가적으로 더 이상 하락할 건 없고 기대감만 남았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경기가 뚜렷이 회복된다 그러면 1,500원 이상까지 보시고 만약에 그냥 QE3 기대가 뭐 해지로 달러 해지로 인해서 비철금속이나 금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1,300원까지만 보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EP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4774번님의 종목인데요. 현대EP 매수하신 가격 5,600원, 비중은 50%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현대EP는 신기원 대표님.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 의견 드리면 반등시 매도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뭐 건설 관련된 부분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자동차는 물론 좋겠지만은 사실 하반기 상반기에 비해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 현대 EP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건설업 특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선진국 씨가 또한 지금 중국도 약간은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건설 관련된 부분 어디 하나 약간 기댈 것은 없다. 따라서 우선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매도하시는 관점적인 전략 말씀드리는데 오늘장에서도 지금 0.3%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행인 건 6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지지 이후에 주가가 5,8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우선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수가 부분이 5,600원대부터 서서히 좀 분할 매도하셔갖고 어느 정도는 손실을 안 보시고 약간의 수익이라도 보시거나 혹은 매수가에서 그냥 현금화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현재 EP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시점 약간은 매도가 좀 된 전략 반등 시 생각을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01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래 기다리셨죠. 신호원 받을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380원, 비중이 50%신데 오늘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신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이탈리아의 로메오 산타마리안과 그 브랜드를 인수를 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주가 많은 상승을 했는데 신원은 많은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원은 오버행이 있었는데 이제 오버행이라고보다 투신의 매도가 8월 3일 날 거의 84만 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수급 분석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거의 100만 주가량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상승 갭을 다 반납하고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 테마성은 모두 소멸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화전기나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한번 다시 간다면은 신원도 다시 주목받을 수가 있겠으나 다시 한번 투신권의 매도에 의한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지 않고 1,250원이나 1,3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신원은 끊어가시는 게 어떻나 이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SBS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이 37,5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분도 수익 중이세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급등세에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가 작용하면서 올라갔는데 우선은 뭐 SBS 사장이 한 방송 관련된 업체에 그러한 그 업체장을 맡았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급등세 보였고 또 뭐니뭐니 하더라도 지금 시점 8월 달에 있어서 급등 양상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올림픽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이 아닌가. 왜냐면은 뭐 전체적으로 방송 3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SBS에 대한 올림픽 중계에 대한 어느 정도 호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SBS 오히려 그 올림픽 기간
그 올림픽 기간 전에 오른 것이 아니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급등 양상 보였고 또 올림픽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나왔던 시점에 주가가 더욱더 급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관련 수혜주들은 약간 좀 주춤하고 이미 좀 재료 노출했다는 우려가 컸지만은 SBS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따라서 4.1%대 급등세 보이고 있지만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걸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렇다면 목표가 설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4만 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BS 3분기 실적 기대감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 4만 3천원대까지 형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방송 3사 뭐 그동안 우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집중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SBS를 비롯한 MBC, KBS 각자 온도차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SBS 그리고 상장한 이 SBS에 대해서 기대감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4만 3천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금을 보유 중이시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YG원이나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YG원을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YG원은 뭐 절삭공급 관련 업체인데 YG원은 솔직히 기존 실적으로는 현재가 수준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접한 소식으로는 YG원이 애플 수혜주다 이렇게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네. 이유를 살펴보니까 YG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중국 쪽으로 애플 생산업체에 납품이 대량 납품됐다 이런 소식을 접했는데 만약에 YG원이 정말 애플 수혜주가 된다면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원은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상승장에서 사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소폭 상승하면서 버텨준다 그러면은 12,000원 이하 부근에서는 YG원을 매수하셨다가 14,000원, 13,000원까지는 보유해도 짧게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YG원을 12,000원 이하에서 하락장에서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YG원이다. 정확한 매수 가격과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소리바다 들어왔습니다. 소리바다 보내주신 분은 9354번님이신데요. 처음 주식을 시작하셨대요. 소리바다 매수하신 가격이 3,350원이시고 비중이 100%신데 좋은 진단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처음 주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100% 비중 주셨는데 네. 저는 뭐 소리바다 지금 손실 중이시면은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어느 정도 상승 탄력도 높아질 수 있다. 그 이후 음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내년도부터 실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하자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 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짓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그리고 YG인베스트 신규원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그 사이에 다시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